빠르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현금 인출기. 그런데 이용하는 이들이 여럿 바뀌는 동안 한 남성은 그대로입니다. 인출기 앞 젊은 남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서울의 한 은행 현금 인출기.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현금 따발을 톡톡 올려놓습니다. 가방 안에도 현금이 가득한데요. 잠시 후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한 한 여성. 얼핏 보기에도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보고 수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젊은 친구가 돈을 한참 동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좀 확신이 서서 보시기신 같다.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었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 은밀하게. 해당 남성에게 접근해 즉시 송금 행위를 제지합니다. 그리고 확인한 남성의 정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킨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서 계속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를 더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 있었고 1억 원 넘게 피해 금액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일명 보이스피싱 인출책이었던 겁니다. 인출책. 현장에서는 피해액 중 일부인 약 6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심되는 정황을 놓치지 않는 신고 정신이 더 큰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